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비싼 미국 등록금을 내고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지금 공짜로 들을 수 있는 혜자 교육입니다. 왜냐면 제가 들은 거를 축약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Reverse Engineering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Reverse Engineering 하기 좋은 환경은 아무래도 리눅스예요. 많은 Reverse Engineering 전문가들과 보안 전문가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리눅스 기반으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저 또한 대학교 수업을 들을 때 리눅스 기반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노트북 사양이 안 좋을 때는 맥 OS에서 하긴 했는데, 현재는 맥 OS가 32비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좀 회피법을 사용을 해서 숙제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제가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환경이 되어서 리눅스 환경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면 바이너리 파일들이 있는데요. 이 바이너리 파일들은 저희가 C 언어로 생각을 했을 때 컴파일을 했을 때 생기는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행을 시킬 때 이렇게 a.out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a.out이 바이너리 파일로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너리 파일을 해킹이라면 해킹이에요. 이 실행 파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메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OBJ 덤프를 사용하는 거예요. OBJ 덤프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Assembly Language로 나타내주게 되는데, 파일 포맷은 ELF32 i3 a6 나와 있고, 섹션이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이 보시면 메인이라는 메인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C 언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메인 펑션을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인 펑션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어떠한 시스템 콜을 부르고 있는지, 지금 printf라는 시스템 콜과 puts라는 시스템 콜을 부르고 있어요. 이두 개가 있고, 맨 마지막에 끝나게 되죠.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지금 이 바이너리 1은 굉장히 작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어셈블리 랭귀지가 우리가 어셈블리 언어를 배웠었던 그 자체 그대로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언어에서 바이너리로 이루어져 있는 10101, 뭐1111 이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어셈블리 언어로 변환을 해준 것인데, 완벽하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그 어셈블리 언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OBJ 덤프를 통해서 이 메인 펑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read 이 파일 포맷이 ELF라고 말씀드렸잖아요. readELF라는 펑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헤더만 먼저 볼게요. 봐보면 ELF 헤더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확인할 것은 일단 size of header. 여기서 이걸 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 싶다. 그럼 헤더스 해서 들어가면 헤더에 관련된 ELF 정보를 모두 보여줍니다. 여기에 섹션 헤더스라고 있는데, 이 수많은 섹션들이
이 바이너리 파일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볼 섹션은 텍스트 섹션입니다. 이 텍스트 섹션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1FE라는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1FE라는 16 진수를 넣으면 498 사이즈가 498 바이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걸 보고 이 프로그램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는 기드라 혹은 GDB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근데 기드라라는 프로그램만 알면 어떠한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할수 있어요.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면은 GDB를 통해서 실시간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기드라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이게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기드라를 실행시키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거든요. 기드라를 실행시켰을 때 계속 로딩 창이 뜨면서 코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와서 결국에는 프로세스를 킬링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기드라라는 프로세스를 찾은 다음에 그 PID를 죽임으로써 프로그램이 꺼져요. 그 다음에 지금 제 디렉토리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 얘거든요. 그래서 이 기드라를 이 프로젝트 파일을 기드라 런을 통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볼 거는 바이너리 2인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바이너리 2로 들어가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고, 제가 방금 스타트를 눌렀죠? 스타트를 누르면 이 decompile에서 저희가 예상하는 그 C 코드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 툴이 알아서 reverse engineering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코드를 일일이 분석하고 있을, 어셈블리를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볼 거는 메인 메서드죠. 이 프로그램은 꽤큰 프로그램이에요. 바이너리 1보다는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2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바이너리 1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바이너리 1을 봤으니까. 이렇게 키게 되면은 너 analyze 할 거야? yes를 누르면 되고, 여기에서 어떠한 항목들을 네가 analyze 할 거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냥 analyze를 누르면 알아서 이제 decompile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메인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메인 메소드를 찾아왔는데요. 이 메인 펑션, 저희가 아까 봤던 코드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 펑션이 여기에 시작이 되죠. 이 메인 펑션과 이 메인 펑션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죠. ECX, ESP.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 기드라의 장점은 이 메인 펑션을 예상해서 이렇게 C 코드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어려워 보이면서도 쉽고, 쉽게 생각하면 또 어렵습니다. 앞으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코너도 다뤄보려고 하는데, 저와 함께 프로그램 해킹 공부하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